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18일 1조 1,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예산안을 찬성 316표, 반대 113표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연방정부 업무정지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국제통화기금 IMF 구조개혁과 어린이 급식보조 그리고 미국령 푸에토리코에 대한 보건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 얻어진 공화당과 미국인의 의미 있는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지난 40년간 유지됐던 석유 수출 금지 조치가 철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18일 세계 주요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회의는 유엔의 중재로 몇 주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단체들이 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앞서 오스트리아 빈에서와 비슷하며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이란도 포함돼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의 목표는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좀 더 분명히 밝히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은 시리아에 관한 결의안 상정과 함께 유엔 안보리가 이 결의안을 지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과 휴전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회의 당사국들은 시리아 휴전 과정에 배제할 테러단체 명단 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군사 장비 이전에 관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외교 국방장관들은 17일 중국이 해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주변국들이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양국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영내 안보 환경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안보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세계은행이 외화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이집트에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제공되는 10억 달러는 향후 4년간 제공될 80억 달러 차관의 1차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이집트의 경제개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언론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세계은행으로부터 받은 차관의 이자율이 1.68%로 35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2011년 민주화 봉기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관광객이 감소해 외환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가동되던 탄광이 18일 폐쇄됐습니다. 영국 노스 오크셔에 위치한 켈링클리 콜리오리 탄광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석탄을 원료로 하는 모든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950년대 천여 곳에 달았던 영국의 탄광들은 국가 에너지의 약 95%를 담당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 내 모든 탄광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국 석탄 산업은 러시아와 콜롬비아에서 값싼 석탄이 들어오면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 시책도 한몫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북부 지역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지난 수십 년간 실업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교황청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앞장선 데레사 수녀의 두 번째 기적을 인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08년 뇌종양을 앓던 브라질 남성이 치유된 것을 테레사 수녀의 두 번째 기적으로 인정했다며 내년 9월 그가 성인으로 추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두 개 이상의 기적을 시성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교황청은 지난 2002년 테레사 수녀 타계 1주년 기도회에 참석했던 인도 여성 와만자의 종양이 모두 사라진 것을 테레사 수녀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4년 동안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시장 유화 정책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비교적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유엔 총회에서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2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17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제3위원회 표결 당시와 비교해 찬성표가 7표 더 늘었습니다. 이로써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보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에 대해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의 결의안은 북한의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10일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국 내 북한인권법 통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발의된 이래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한국 국회 통과를 위해 연계된 현안 중 독립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문제만큼은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소관 부처 문제는 야당한 대로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원웅 가톨릭 관동대 교수는 18일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김정은 정권 핵심 이슈 분석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법의 통과를 가로막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보존소는 그러면 야당에 주고 그러면 재단은 여당만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 인권법 통과를 놓고 한국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는 문제는 크게 인권기록보존소의 소관 부처, 북한인권재단 소속 문제,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 문제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문위원 구성을 놓고 한국 정부와 여당, 야당이 3분의 1씩 나누는 것을 야당 측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 의견은 한국 정부를 제외하고 여당과 야당으로만 자문위원을 구성하자는 건데 이는 자문위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한다는 논리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선 독립된 재단으로 만들자는 여당안과 만들더라도 통일부 산하 부서 정도로 축소하자는 야당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야당 측이 민간단체에 대한 인권재단의 지원을 사실상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인권재단이 설립돼 예산을 확보할 경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권재단이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막아야 되겠다. 특히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막고 북한에 대해서 자극을 하는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막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법 제정에 따라 신설할 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여당과 통일부에 둬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북한 인권법 통과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만큼 올 회기 내에 통과를 목표로 가되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 인권법 이슈를 계속 살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통일전략연구소 김윤태 소장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 전단 활동 자체를 불온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제고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와 살포 지역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대북전단의 비공개 살포를 유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이후 유엔은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반면 한국은 1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부끄러운 상황이라면서 여야 합의대로 북한 인권법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야당 측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북한 인권법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묶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금강산 관광 대금 지급 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 현금 이전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기본적으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안보리 결의의 목적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지 4년을 맞았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이 기간 동안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시장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비교적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4월 집권 후 첫 공개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최대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이 연설에서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을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제1위원장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올 한 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16일을 기준으로 148회로 이 가운데 경제 부문 활동이 68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와 2013년 역시 경제 관련 활동이 각각 62회와 71회로 공개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 부문 활동은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수산업과 식료품, 농업 분야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중화공업 부문 시찰에 치중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을 강조함으로써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김정은 체제의 방침은 시장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정권 교체기 체제 안정을 위해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외부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4년 내내 시장에 대한 유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 억압하려는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억압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허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겠죠. 허용하면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데 그 단속하고 억압하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좀 배운 게 아니겠습니다. 이에 따라 장마당이라 불리는 북한의 시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전인 2010년 200여 개에서 현재 4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에서 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7.8%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체제 들어 시장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시장화 확대로 국가계획경제 부문도 시장에서 재정 수입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 현장에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농장과 기업소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해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해 2002년 당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한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다시 임명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개혁 조치로 농장과 기업의 초과 생산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커지고 노동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격차도 확대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입니다. 6.28, 12.1, 그 다음 530 방침 나온 530 방침 같은 경우는 6.28에서 초과 달성 목표에 대해서 7위 당국이 가져가고 3위 개인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2014년 같은 경우에 530 조치는 6월 오히려 인민들이 가져갔잖아요. 그 인민생활 향상이란 방침과 불가피하게 당국에서 배급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불가피하게 용인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는 최근 2015년 북한 경제 평가와 전망 자료에서 농장과 기업 운영에서 시장과 관련된 불법이나 반합법적인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화해 북한의 시장화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에서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전력과 설비 부족 등으로 당장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기업 부문과는 달리 농업 부문의 경우 생산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황북이 통일부 차관은 지난 7월 3일 한국교회연합 주최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 내 협동농장의 작업단위인 분조의 크기를 사실상 가족농으로 전환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 것이 농업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시장 친화적인 조치로 주민들의 삶이 예전보다는 비교적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은 탈북자들과 면담한 결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국경 단속 강화와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탈북을 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내년에 36년 만에 당대회를 여는 것도 인민생활 향상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김정은 정권 들어 3년째 플러스 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량도 지난해 503만 톤으로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와 환율 역시 2013년 이후 3년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시장의 쌀값은 1kg에 6천 원 안팎,
환율은 달러당 8,000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시장에서 축적된 자본이 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개혁조치와 함께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대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수석연구원입니다. 소위 소비재 부분의 시장 확대가 북한 기업의 생산 확대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외부 자금을 국영 기업들이 조달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없죠. 돈 있는 사람들이 국영 기업에 투자를 나가는 것은 사실은 리스크를 지구하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사실은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정치적 안정성과 함께 경제적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김정은 시대는 적어도 당분간 경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조 교수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통일부가 2015년판 북한 주요 기관단체 인명록을 발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의 이름이 주요 직책에서 배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는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되기 전엔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당 비서국 비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경공업부장,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과 군 대장 등의 직책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일부가 18일 발간한 2015년판 북한 주요기관 단체 인명록엔 김경희의 이름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제외한 모든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에 발간한 북한 주요기관 단체 인명록을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고 특히 인물정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관영 매체 보도와 간행물 등 공개 자료들을 토대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수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경희의 경우 2013년 9월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경희가 속한 일부 직책들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새로 임명된 인사들의 수가 많아 사실상 공식 직책에서 물러난 게 확실시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권력층 연구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도 김경희가 건강상 심각한 문제로 당 정치국 위원회에서 스스로 물러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리허설 국가상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여기 김경희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전병호 국가상위원회 명단에도 김경희의 이름이 정치국 위원 그룹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경희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김경희가 은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때 2인자로 꼽히기도 했던 최룡에도 주요 기관의 간부직에서 이름이 빠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이 백두산 청년영웅발전소의 부실 공사를 이유로 지방협동농장으로 좌천됐다고 밝힌 최룡에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반면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 총정치국장은 올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최고 요직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양건 당 비서도 당의 노선과 정책, 주요 인사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정치국 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군 서열 2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등재됐습니다. 당에서는 맹경일과 강지영, 정송준 통일전선부 부부장들과 조용원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추가됐고 군에서는 김춘삼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과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리용주 해군 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각에선 최일룡 경공업상과 강영철 수산상, 기광호 재정상, 장혁 철도상, 김광철 최신상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지난해 인명록에선 연도 미상으로 표기됐던 김제1위원장의 출생연도가 1984년 1월 8일로 수정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에 탈북 학생들이 잇따라 입학하고 있습니다. 1월이면 모두 3명이 학부 과정에 공부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남북 통일과 북한의 재건을 위한 미랄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인구가 3만여 명으로 늘면서 꿈을 쫓아 미국에 유학을 오는 탈북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이 최근 잇따라 탈북 대학생들의 편입을 허가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미국 최고 수준의 수재들이 다니는 이른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 하나로 260여 년 전인 1754년 뉴욕시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만 82명, 미국 대통령 3명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대학으로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학엔 현재 탈북 학생 데이비드 현 씨가 지난해 3학년에 편입해 재학 중이며 다음 달 봄학기에 두 명이 추가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모두 학부 과정의 25%를 차지하는 제너럴 스터디스 스쿨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학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과정은 편입 혹은 고등학교, 북한식으로 말하면 고등중학교 졸업 후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는 성인들을 위한 과정으로 1,900여 명이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새롭게 편입하는 탈북 대학생 두 명은 북한 인권 국제 행사에서 유창한 영어로 북한의 현실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던 이성민 씨와 박연미 씨입니다. 량강도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10년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 외국어 대학 영어 통번역과에 다녔고 지난 6월 컬럼비아 대학 정치학 과정 편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앞서 탈북민 최초로 캐나다 의회에서 현습 직원을 했고 여러 유명 외신 매체 출연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씨는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가 직접 국제사회에 영어로 목소리를 높여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가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거죠.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참 국제사회에서 탈북자들의 지위가 지금 뭐 그냥 이미지가 진짜 좋지 않아요. 다 힘들고 정착하는 게 힘들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깨가지고 그 탈북자도 정말 뭔가 기여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정말 뭔가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역시 량강도 출신으로 지난 2007년 탈북한 박연미 씨는 한국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 중에 콜롬비아 대학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장마당 세대인 박 씨는 영어 인터넷 방송인 프리덤 팩토리, 즉 자유공장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유엔 등 여러 국제인권회의에서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알려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해 박 씨의 이런 활동을 높이 평가해 올해의 세계 여성 10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0대 초반인 박 씨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공부를 계속해 북한의 장마당 세대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독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하고 그러니까 되게 역사를 봐도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절대 없잖아요. 나치도 그렇게 끝났고 소련도 무너졌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 친구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독재도 이제 꼭 앞으로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고 근데 그 날이 되게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 피부로. 그래서 되게 좀만 힘내서 꼭 되게 살아있어 달라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이성민 씨와 박연미 씨의 콜롬비아 대학 편입을 누구보다 반긴 사람은 지난해 탈북자 최초로 이 대학에 먼저 편입한 데이비드 현 씨입니다. 현 씨는 17일 VOA에 이들이 학교에 오길 학수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기분 좋죠.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저희 콜롬비아에 이번에 국가전 3명이잖아요. 콜롬비아에도 좀 더 지원하고 그리고 다른 아이비리그 특히 한경북도 출신인 희은 씨는 14살이던 2000년대 초반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뒤 뉴질랜드와 미국의 대학을 거쳐 지난해 콜롬비아 대학에 편입했습니다. 희은 씨는 미국 대학의 강점은 북한과 달리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 문화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고 싶다면은 진짜 마음껏 배울 수 있고 사상과 계급을 떠나서 모두가 평등하게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 꼭 굳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모든 대학은 그런 것 같아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누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누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개척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인정해주는 나와 나름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르다고 그냥 인정해주는 거. 이것도 저한테는 상당한 챌린지예요. 하지만 수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사립대학의 학비와 비싼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이들 탈북 유학생들에겐 큰 숙제입니다. 현 씨는 다행히 학교 장학금 외에 여러 기독교 신자들과 선교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1월에 편입 예정인 이성민 씨와 박연미 씨는 이 때문에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해 후원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학비가 부족해 1월로 시기를 연기한 이 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미화 8만여 달러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모금 두 달여 만에 5만 2천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얼마 안 되는 장학금까지 털어 지원한 같은 북한 출신 고향 친구들, 한국에 사는 한 베트남인 가정은 어려운 생활에도 5천 달러에 가까운 지원을 해줬다며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꼭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학비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박연미 씨는 책 출간을 통해 첫 학기 학비는 마련됐지만 그 후가 우려된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공부를 통해 입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독재자의 노예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이는 자신과 같은 북한 소녀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외에도 워싱턴과 버지니아, 미시건, 미네소타,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의 대학에서 탈북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일부는 이미 박사 학위나 경영학 석사인 MBA 학위를 받고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현 씨는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뿐 아니라 국제 문제란 점에서 더 많은 탈북 젊은이들이 외국 체험을 통해 준비된 지식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이든 어떤 문제든 남북한의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국제적인 이슈고 특히 동아시아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된 것이라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왔고 그래서 공부 잘 해가지고 나중에 준비해서 몰라 어떤 형태로 쓰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지식인이 되고 싶어요.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이 북중 두 나라가 관련된 한국 언론 매체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화교 100명을 체포했다는 이 보도가 허황된 이야기란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6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이 화교 100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성명은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이웃나라라며 북한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화교는 약 3,000명으로 평양과 신의주, 청진 등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여행하는 화교는 규율과 법을 준수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면서 북한 인민과 함께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며 화교들이 두 나라 간 전통적 우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북한을 여행하는 화교의 위법 행위는 극히 드문 현상으로 이른바 간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화교 100명 체포설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많은 화교들이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6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화교 100명 체포 보도는 너무 황당하다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신문은 모란봉 악단이 중국 공연을 취소한 시기에 맞춰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리아오닝성 사회과학원의 루차오 연구원은 환구시보에 이번 보도를 한 매체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비난하며 북한이 100명 규모의 화교를 체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는 지난 14일 최근 평양과 지방도시의 화교 100여 명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돼 취조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 각지에서 보위부의 긴급 체포가 이뤄졌다며 체포 제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북중 관계 악화 등에 따른 보복 조치이고 중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긴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도 북한 당국이 9월에 자국 내 화교 100여 명을 간첩 행위와 탈북 지원 등을 이유로 체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이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성명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난 몇 년간 경색돼온 북중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 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 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 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에서 ISIL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난민과 강제 이주민 수가 6천만 명에 달할 것이란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6.8%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먼저 현안인 중동에 순입한 무장 세력 ISIL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유엔 안보리가 ISIL 결의안을 채택했군요. 예, 18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는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안보리 이사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죠, 이 IS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ISIL을 금융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각국의 조치, 또 국제사회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재무장관 회의까지 열었고 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만큼 ISIL의 위협이 심각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은 지난해 시리아 내전 사태 그리고 이라크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시리아 동부 또 이라크 북부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소위 이슬람 국가 수립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들은 점령 지역에서 학살과 납치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요. 이젠 세계 곳곳에서 테러 공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파리에서는 이들의 연쇄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후에 국제사회에서 이 ISIL의 테러를 막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격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각 회원국이 ISIL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결의안은 테러 자금 조달 차단이 유엔 회원국의 우선사항이고 또 모든 국가가 이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원국 간에 ISIL 테러 자금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요. 이들의 자금을 추적할 각종 수단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이를 최종 담당하기로 했고요. 결의안은 또 ISIL 등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해 처벌과 또 기존의 관련 제재 이행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 이번 유엔 결의가 ISIL 활동에 얼마나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결의안의 목표대로 ISIL의 돈줄을 이렇게 잡겠다는 건데요. 이 ISIL은 주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약탈한 석유를 암시장에 내다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이 매달 미화로 4천만 달러로 지금까지는 5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의 고대 유물들을 외부에 팔거나 점령 지역에서의 과세 또 인질 몸값 등으로도 자금을 확보하고 있죠. 여기에 시리아와 이라크 점령지 은행에서도 많게는 수억 달러의 현금을 약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ISIL은 이런 자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또 전쟁과 테러 활동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는가 하면은 조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만타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한다면 이들의 전쟁 수용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대로 이제 ISIL로 들어가는 네. 자금을 차단한다는 게 목표인데 그렇습니다. 이 자금 확보가 주로 암시장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단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도 각국의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례적으로 재무장관 회의를 연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건 도전적인 과제라면서도 이날 회의로 ISIL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또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18일 뉴욕에서 시리아 사태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죠? 예, 미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이란 이름으로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을 끝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는 게 목표입니다. 뉴욕 회의의 목적은 앞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앞서 합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우선 유엔의 중재로 다음 달 초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와 반대 세력 그러니까 반군들의 협상을 열기로 했는데요. 6개월 안에 휴전에 이어서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18개월 안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서 시리아의 새 정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이 함께 합의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시리아 내 온건파 반대 세력들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의를 갖고
처음으로 아사드 정부와 협상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과거에 비해서 기대가 높아진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 뉴욕 회의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의의 목표가 휴전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이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앞서 두 차례 빈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빨리 휴전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이 아사드 정부의 거취 문제가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국과 협력국들의 입장은 아사드 정권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이제 진전이 좀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아사드 정부를 배제하지 않겠다란 거죠. 그러자 러시아도 미국의 뉴욕 회의에 동의를 했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진전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걸림돌이 있는데요. 이 시리아의 반대 세력 중에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끌어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아사드 정부와 러시아는 그동안 모든 반군을 테러 세력으로 규정하고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반군들 사이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휴전을 위한 협상에 과연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배제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난민과 강제 이주자 규모가 6천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군요. 네. 유엔에서 난민을 담당하는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가 18일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전쟁과 박해를 피해서 외국으로 나온 난민, 또 국내에서의 강제 이주자 수가 6천만 명을 넘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네. 아무래도 시리아 내전 사태 그리고 이라크 사태 같은 전쟁과 폭력 사태가 주요 원인이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수많은 난민과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몰리면서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난민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전쟁과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의 수가 2천만 명을 넘었는데요. 4명 중 1명은 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5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 상반기에만 2천만 명이 넘는 1992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특히 하반기엔 난민의 흐름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6천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인구 122명 가운데 1명꼴로 난민이나 강제 이주민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난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제 테러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 난민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인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또 그 가운데 또 테러리스트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이들의 처리 또 수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 최고 대표는 난민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보호하고 또 쉴 곳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크다면서 난민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에 대한 관용 또 열정을 베풀고 국제사회가 연대의식을 발휘할 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는 독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5만 9천 명의 망명 신청자를 독일은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발표했군요. 예, 인민은행이 내년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최저 6.8%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전망치 6.9%보다 아주 조금 낮춘 건데요. 중국은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6.9%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그 사실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최저 6.8% 성장이라는 인민은행의 전망치는 이것보다는 조금 낙관적이군요. 예. 인민은행은 내년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잉 설비와 기업의 이윤의 악화 또 부실 대출 확대는 중국 경제의 그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또 거시 정책과 구조 조정 또 대외 수요의 완만한 개선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인민은행과는 별도로 중국의 사회과학원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예측을 했군요. 예,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6.6에서 6.8%로 내다봤습니다. 사회과학원은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성장률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외부에서는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6.5% 선으로 보는 전망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3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오전엔 맑겠고 오후 들어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5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선봉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테러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수집한 무장세력 ISR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테러를 막기 위해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검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안보적 필요와 개인 프라이버시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교도소에 장기 복역 중인 95명의 형량을 감형하고 2명을 사면했습니다. 감형 대상자들은 주로 마약 범죄자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폭력적인 마약 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줄이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18일 1조 1,40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예산안을 찬성 316표, 반대 113표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연방정부 업무정지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국제통화기금 IMF 구조개혁과 어린이 급식보조, 그리고 미국령 푸에토리코에 대한 보건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 얻어진 공화당과 미국인의 의미 있는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지난 40년간 유지됐던 석유 수출 금지 조치가 철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군사 장비 이전에 관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외교 국방장관들은 17일 중국이 해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주변국들이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회담 때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내 안보 환경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안보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세계은행이 외화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이집트에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제공되는 10억 달러는 향후 4년간 제공될 80억 달러 차관의 1차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이집트의 경제개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언론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세계은행으로부터 받는 차관의 이자율이 1.68%로 35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2011년 민주화 봉기 이후 급식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관광객이 감소해 외환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18일 세계 주요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회의는 유엔의 중재로 몇 주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단체들이 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앞서 오스트리아 빈에서와 비슷하며 시리아 동맹국인 러시아와 이란도 포함돼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의 목표는 시리아 사태 정치적 해결 방안을 좀 더 분명히 밝히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은 시리아에 관한 결의안 상정과 함께 유엔 안보리가 이 결의안을 지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마지막 가동되던 탄광이 18일 폐쇄됐습니다. 영국 노스 오크셔에 위치한 켈링클리 콜리어리 탄광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석탄을 연료로 하는 모든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